할래? 싱쿡! 개살해. 야, 근데 진짜 오진다. 예?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와, 이 다 직접 만든 거고, 이거 김치도 무김치도 방금 만든 거고, 계란말이랑 소고기랑. Let's go. 잘 먹겠습니다. 내가 안성을 올 일이 없었는데 포차 때문에 보네. 그래. 사실 여기 포차 올려고 여기 왔거든요. 음료 서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리라면이 맛있다. 여기는 소개를 안 했네.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토끼입니다. 빨리 형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우리 수집입니다. 근데 이 형은 캠빨이. 유이 누나랑 보고 깜짝 놀랐잖아. 달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잘 받는 얼굴이고 이 사람은 실물이 낫다 막 이런 게 있잖아. 살짝 빼고 한 번 더 찍어볼까? 한 번. 근데 지금도 잘 나올걸? 근데 그때가 더 말랐었지. 그때가 이거 하기 전이야, 뭐야. 근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녔잖아. 언제 효과 봤어? 아니 효과 없었어? 이제 빠지겠지 했는데 그대로. 지방을 흡입 다 뺐다가 지방만 분리해서 다시 넣는 거지. 아니지, 흡입은 그냥 지방을 빼는 거고 이식은 내 있는 지방을 딴 데다 재배치 이런. 내가 알기로 지방 흡입이 액체를 집어넣어서 녹여, 여기를 녹여서 다 빼서 밖에서 돌려서 지방을 분리해서 다시 넣는 거래. 처음에 나 살 별로 안 쪘을 때 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오돌도돌해진다고. 거기 실장이 카페가 돌아가고 있다. 잘라 좀. 그 다 삐 처리. 아니 그 네가 편집 안 하지. 왜 다들 굳었어 처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긴장돼. 오디션 보는 기분. 왜 그래? 프로 유튜버잖아. 네, 우리는 다 멋진 유튜버들이야. 긴장하지 마. 아, 이 보쌈이 23,000원짜리네. 맞아. 우미 보쌈. 맞아. 근데 쇼핑비 4만원. 재료비 4만원. 냉면, 꼬막찜, 홍합탕. 계절 메뉴. 카드 안 든대. 이거 여러분 신고해요. 카드 안 봤는데 여기. 근데 나도 이렇게 해놓고 싶다. 뭔가 로망이잖아. 촬영하기도 예쁘고. 맞아. 이사 온 지 얼마 됐지? 이사 온 지 한 10개월? 우리가 빠진 지가 지금 1년 반이야. 근데 내가 진짜 놀랐던 게 토끼가 청소를 하는 거야. 응? 같이 살았을 때 나 청소 안 했어? 누가 한 명이 치우는데 한 명이 안 치우면은 약간 그게 있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둘 다 안 치워. 둘 다 안 치우고 한 그때 몇 주가 지났을 거야 그때. 몇 주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차라리 돈을 걷어서 아줌마 이모님을 부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모님을 불렀지. 맞아, 너무 감사하지. 야, 나 그거 사고 싶어. 조명인데 스튜디오에 엄청 큰 거 있잖아. 내가 왜 하냐면 나는 유튜버분들 영상을 볼 때 눈동자를 봐.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 조명 모양에 따라서 초롱초롱해 보이더라고. 토끼랑 살면서 딱 한 번 싸웠지. 그때가 2019년인가? 근데 어떻게 안 싸워? 우리 진짜 안 싸웠어. 아니, 싸울 일이 없어. 왜냐면은 서로 터치를 안 해. 그래, 서로 예민하잖아. 어떤 점에서는 안 건드려야 될 부분을 아니까. 얘는 맞아. 나 밥 먹을 때 안 건드리고. 맞아 진짜 맞아. 너 밥 먹을 때 안 건드리고. 그리고 나는 얘 메이크업 화장할 때 안 건드리고. 왜냐면 나 화장할 때 진짜 예민하거든.
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는데 얘가 뭐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메이크업을 해. 그러면은 그냥 밖에서 토끼야 그 방문 밖에서 막 토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얘가 막 아이씨 막 이럴 때 짜증나 이러면서 하면은 예민한 거야. 그럴 때는 이제 할 말이 있어도 지금 하면 안 돼. 맞아. 반성할게. 한 번은 어떻게 싸웠냐면은 이제 하연이랑 술 먹고 집에 있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술 먹고 들어왔어. 나는 술 취하면은 얘 방문을 팍 열어. 맞아. 그리고 존나 째려봐. 맞아 맞아. 그러면은 얘가 너 또 취했어? 이러고 그러면은 막 배고프면 배고프다 찡찡대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찡찡대고 노래 불러. 얘 방에서 한 2, 30분간 얘 화내는 포인트 하나예요. 기분이 안 좋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화내. 그런 거랑 좀 무시하는 듯한 약간 하대하는 약간 이런 게 있으면은 남이 물면은 얘도 진짜 물어야 돼. 얘는 나는 그거야. 누구랑 싸워도 그 자리 풀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싸워야 돼. 그때 딱 방에 들어왔어. 들어가지고 막 이제 막 불 켜놓고 다 있으니까 아마 하연이가 침대 그 거꾸로 이렇게 엎드려 있었고 맞아 맞아 네가 바닥에 있었을 거야 아마. 맞아 맞아. 근데 얘 카메라를 확 들이밀거나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원래 카메라를 확 들이밀거나 거울을 얘 얼굴에 탁 하면 얘가 막 아 하면 가린단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거울을 휙 하면서 얘가 계속 그랬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빡치다가 말싸움이 일어난 거지. 그치. 나도 얘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니까 서로 취해가지고 들어. 아니 조용히 해. 일단 들어. 들어. 다 들어. 말하자. 일단 듣고 말해. 막 이러면서 서로 계속 이러다가 말했어. 이제 뭐 누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들을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들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그땐 네가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알겠다 하고 싸웠어. 끝났어. 하연이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걔는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진짜 신기한 게 2년 살았잖아. 근데 한 번 싸운 거면 우린 근데 그 싸운 것도 능력이 좋다. 서로 외모 그것 때문이었어. 맞네 맞네. 그러니까 서로 꼴보기 싫었던 게 얘는 나한테 항상 하면은 나 오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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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 난 거기서 이제 계속 빡친 거고 얘는 이제 생얼의 드림이니까 빡친 거고 둘 다 외모 때문에. 둘이 살면서 안 싸워? 집안일 이런 걸로? 초반에는 청소 때문에 내가 촬영방을 엄청 늦게 치운단 말이야. 조명 세팅만 이제 진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끝나라고 보면은 한 4시간? 3시간 반? 지나있어. 그럼 힘이 쫙 빠지지. 그치 그치. 그 상태로 못 치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형은 아 바로 치워야지 이런 느낌인거죠. 근데 얘가 알아서 청소하는 것부터가 많은 발전이야. 누가 보면 나 아예 청소 안 하는 줄. 야 우리가 뜨거울 때 안 했잖아. 너도 안 했잖아. 서로 안 했지 서로. 그치. 우리 원래 처음에 막 이사하면 집들이 하자 막 했는데 안 했어. 못했잖아. 막 맛있는 거 만들고 막 친구들 초대하자 안 했어. 안 했어. 귀찮아. 난 진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얘랑 앞으로 콜라보 할 일이 있을까? 완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한 1000%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는 옛날부터 했는데 안 했어. 그리고 또 오늘 찍다가 포기했어. 맞아. 카메라 각도가 아쉽고 그 조명도 밝기도 테스트를 안 하고. 이거 일본 팬분 제가 기억하는 건 닉네임이 나비님인데 나비님이 파란 나비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글도 이쁘게 써주셔가지고 고구마 3래요. 짠! 짠! 고구마! 놀장 딱 먹었을 때 알코올 때문에 칵 하는 게 없이 그냥 고구마였다가 난 소주야 원래 이런 느낌. 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깔끔해. 아리가토 히미. 아리가토 히마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토끼 집에 있는 우니포차를 왔는데요. 몽글포차예요. 아 몽글포차예요.
약간 술이 올라와서 탈탈해가지고. 네, 그 저의 전 룸메이신. 네. 부끄럽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촬영 협조해주신 여기 포차 사장님과 집주인분 감사드리고요. 와, 자기 잘 나온다니까 이제 얼굴 안 가리는구나. 안녕.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뷰티 채널에는 이제 토끼하고 같이 콜라보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토끼 채널, 오니스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